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엘바드와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강의에 대해서 Q&A 세션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종찬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프트 메인 토탈 어클루전으로 이제 이머전시 PCI를 하고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EF가 15%로 이제 LV 디스펑션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고 풀 아이노트롭 쓰고 CRRT 하고 혈액 투석까지 다 하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LV 디스펑션이 해결이 안 되면서 뭔가 이제 MCS,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고요. 이런 환자가 사실 투석하는 혈액 투석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엘바드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혹시 뭐 엘바드 이식 이외에도 방법이 있을지 한번 강의에서 좀 약간 더 이제 벗어나는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어드밴스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훈 교수님이 올려주신 건지 동명이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환자 치료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미드텀의 어떤 메카니컬 서포트를 해주는 뭐 텐덤 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베일러블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아예 아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메인테인 해모를 하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패톨로지가 있으니까 뭐 이제 아마 돌아올 여지가 없을 텐데 최근에 했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은 올려볼 수는 있습니다. 엘바드를 이제 뭐 심평원에 올려볼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 뭐 또 나이도 이식으로 넘어가기에는 70대면은 약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그 충분히 그 아이노트픽 서포트 하면서 좀 회복되는 거 기다리는 거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좀 힘든 치료하고 계시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저도 뭐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봐도 퇴원하시려면은 진짜 이식이나 투석을 멈추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 질문은 저도 맨날 궁금한 건데 엘바드 한 환자들 이제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네. 생길 때 혹시 가능한지 지금은 못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있으신데 그게 홈 인스펙션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주 고압 무슨 변전이 옆에 있다든지 이런 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장판 이런 건 이제 쓰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전기가 많이 생기면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전기 방지하는 섬유 유연제나 이런 걸 쓰도록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있고 그냥 핸드폰이나 뭐 이런 일상적인 정도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세이프티가 다 개런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이렇게 고압 변전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장판처럼 오랜 동안 꽤 많은 전압이 흐르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교육받을 때 전자레인지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문제없는데 맞습니다. 약간 요거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런 엘바드 캔디데이트 될 만한 환자들을 이제 선생님께 리포를 해드리고 싶을 때 뭐 어디 다른 사실 이게 그 보니까 홈 인스펙션도 가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디 사시는지가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굉장히 좁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금방 오실 수 있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올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실제적인 거리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통이 어려운 데 있으면 사실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알람이 울렸을 때 전화로 대처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너무 그 거리가 넓은 데서는 그거를 프라이머리 케어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미리 어레인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문제가 생겼을 때 오기가 힘들다.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홈 인스펙션 하거나 패밀리 우리가 미팅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관용 선생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김 선배님인데 왠지 답을 알고 한번 떠보시는 질문 같기도 한데 그 GP2B3A 이니비터를 주고 나서 혹시 그 이후에 또 헤파린을 컨티뉴어스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GP2B3A 이니비터를 쓸 때 인트라코로나리로 사용을 하시는지 IV로 사용하시는지 그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클로티넵의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인트라코로 웨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환자한테 주는 용량이 결정이 되고요. 인트라코로나리로 주고 나서 그 남은 용량에 대해서는 IV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파린하고 중복해서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클로티넵을 쓴 환자들은 이제 그 남은 용량만큼만 12시간 정도 IV로 주는 정도로 하고 있고, 만약에 클로티넵을 쓰지 않은 경우에 이제 스롬보틱 리스크가 높다 싶어 보이는 환자들은 헤파린을 한 다음 날까지나 이렇게 IV로 컨티뉴어스하게 인퓨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IV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할 때는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이제 블리딩의 리스크를 따져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올드에이지 그리고 하이리스크 블리딩 스코어를 한번 매겨보시고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클로티넵 주고 나서도 특히나 뭐 스테미 환자들 손보틱 버든이 많은 경우에 이제 트롬보스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헤파린을 쓰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항상 이 페모랄 특히 액세스를 할 경우에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아예 레디알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뭐 페모랄 사이트가 확실하게 그 지혈이 다 된 다음에 헤파린을 쓰는 것도 ACT 잘 확인하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리플로 오는 사람들은 스롬보스 버든 많고 그 문제가 되는 혈관은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트라코로너리로 이제 GPTB3A 이니비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이제 다른 혈관으로 다 세고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카테터를 좀 그 혈관에 넣어 놓은 채로 이 리전 부위 지나서 그 부위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로 좀 인젝션을 해줬더니 이제 뭐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좀 더 인퓨전이 잘 되고 효과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영철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바드 환자에서 혹시 이제 드라이브 라인 인펙션이 뭐 너무 심해서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고 뭐 IND도 안 되고 했을 때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든지 이 바드 리바드를 하는 경우가 어떤지. 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이 사실은 인펙션 때문이 아니고 트롬보스가 있어서 그렇게 그 펌프 익스체인지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이브 라인 인펙션은 겉에서 계속 인스펙션을 잘 하고 이제 잘 케어를 하면은 문제가 대부분 없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면 겉에서는 아주 심해 보이지 않아도 그게 타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한테 좀 컨설을 많이 주고 잘 케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자분 엘바드하고 퇴원하시고 제 환자분은 아니셨지만 뭐 쭉 뭐 어디 걸려서 뽑혔다고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 수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오늘도 이제 세 분 선생님의 이제 좋은 강의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약간 뭐 이벤트 같이 하면서 훨씬 더 참석도 많아지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한번 잘 저희 담당 그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좋은 이벤트를 만드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퀴즈 굉장히 쉬운데 그 정답자분은 대신에 카메라 켜고 직접 육성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서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카메라를 제일 먼저 켜고 손들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손을 드는 분을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품은 지금까지 뭐 질문이나 뭐 몇 번째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네, 상당한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그 아직 문제를 듣고 그 카메라를 켜실 건지 다들 없으신데 퀴즈는 윤종찬 교수님께서 내주셨고요. 엘바드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실 선생님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없으신가요? 내 건가 보다. 아니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채팅창에 먼저 쳐주시는 사람. 뭔가. 제이. 김 선배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김 선배님. 아닌가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채팅창도 됩니다. 유란인데 제가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어시스트 디바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레프트 벤트리클 어시스트 디바이스요. 레프트 벤트리클 벤트리클인지 벤트리클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잘 안 들려서 벤트리클? 김 선배님이 아 네. 같은 얘기 해주는데. 아, 네. 네, 아니요. 뭐 아직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 다시 해주셨네요. 저희 김정환. 김정환 선생님께서, 네. 김정환 선생님께서 레프트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 약간 함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문제였던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쉬운 문제로. 김정환 선생님께 저희가 백화점 모바일 상품 5만원 드리도록.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 앞에 보이시겠지만 여기 오늘 9번째, 27번째 접속자,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신 모든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 맞추신 선생님들까지 저희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열심히 늦은 시간 참석해주시고 강의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